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오늘은 수없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업 성적과 관련된 그 진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개인의 학업 성적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어야 할 이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를 비롯해 거짓뉴스들이 판을 치는 만큼 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진실의 조국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조국 전 장관을 비롯 그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어떻게 공격해야 한다는 지시는 과거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문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오래전부터 기획을 준비해온 작업이니만큼 그 조작까지도 매우 치밀했고 언론 플레이로 인한 여론몰이도 매우 심했습니다.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저 아빠 따라 미국 가서 6년간 체류하며 공부하고 온 한 여학생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사실 지난 2년여간 허위사실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에 대해 맥빠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논란이 되었던 조민 씨의 학업 성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민 씨의 SA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AT는 미국 대학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우리말로 수학능력평가 시험이라 불립니다.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SAT 시험을 치르는 만큼 잘 알려진 제도로 1년에 7차례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이 SAT는 시험 성적을 정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의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흔히 단일 성적 방식과 콤바인 성적 방식으로 나뉩니다. 단일 방식은 말 그대로 응시한 시험 중에 가장 성적이 높았을 때의 성적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이고 콤바인 방식은 응시한 과목별 가장 높은 성적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800점 만점의 과목이 3개, 총 2400점 만점입니다. 참고로 2016년 이후 SAT 시험이 개편되면서 총점은 1600점으로 바뀝니다. 2009년 조민 씨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당시에는 2400점 만점일 시기인데요. 당시 조민 씨는 2009년 1월, 6월, 10월 이렇게 총 3번의 SAT 시험을 치렀습니다. 조민 씨의 성적은 읽기 과목이 640점, 수학은 770점, 쓰기는 720점을 받았습니다. 곧 단일 성적 2130점, 콤바인 성적 총점 2160점이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수차례 알려진 바 있지만 2010년 당시 아이비리그 합격자 SAT 점수는 2100점대였습니다. 2009년 조민 씨의 SAT 점수가 단일 성적만으로 2130점이었으니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조민 씨의 SAT 2 각 과목 성적도 역시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이준석 현 국민의힘 대표는 조민 씨가 받은 점수로는 좋은 학교, 이른바 아이비리그나 기타 점수가 높아야 가는 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사실 1600점 만점에 1440점으로 하버드에 진학한 이준석과 조민 씨의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준석이 받은 점수 1440점을 2400점으로 환산을 하면 2100에서 2200인데요. 조민 씨가 받은 점수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물론 조민 씨가 세계선도 인재 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제출했던 점수는 1970점이었고 이 점수를 문제 삼았지만 조민 씨가 당시 제출한 1970점 역시 세계 100위권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려대는 그 세계 100위권 대학에 해당되는 학교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려대 입시 당시에 SAT 점수는 참고사항이었을 뿐 입시 전형과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세간에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조민 씨는 고려대뿐만 아니라 시기만 괜찮았다면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빠를 따라 미국에 간 딸이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5년이 넘습니다.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조민 씨의 영어 실력과 이미 결과로 나와 있는 영어 성적을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민 씨를 책잡으려는 이들은 영어를 제외하고 학업이 문제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조민 씨가 받은 AP 점수를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AP는 한마디로 대학 과목 선 이수제입니다. 여기서 조민 씨는 총 5과목 중에 4과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AP는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수업을 선수강하고 성적을 받는 제도인데요. 조민 씨는 자신이 선택했던 5과목 중에 4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며 실력을 입증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민 씨가 받은 이 성적은 미국 학생들 중에서도 상위 3%에 해당하는 점수인데요. 대학에서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는 2학기 수업을 미리 따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019년 당시 모든 언론과 여론이 동시다발적으로 조민 씨를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어 실력은 물론이고 이미 점수도 실력도 충분했는데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실력 없는 학생이 부모 찬스를 써서 특혜를 입은 것 마냥 프레임을 씌운 것이죠.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마치 입시 비리나 불법 특혜를 받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한 것입니다. 이는 적폐 세력이 늘 해오던 비열한 방법인데요. 개혁 성향이 강하고 대중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개혁 진영 인물을 죽이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가족을 볼모로 삼아 그를 대중에게 이중적이고 표리부동한 인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 그의 딸인 조민 씨를 언론이 타겟을 삼아 맹렬한 비난을 받게 함으로써 조국 전 장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괴롭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그들이 노리는 것은 봤지? 감히 검찰개혁을 하려고 들어? 언론개혁을 하려고 해? 그러면 너희도 이렇게 조국처럼 조국 가족들처럼 감옥에 가는 거야. 탈탈 털려서 온 국민의 망신거리가 되는 거야. 봤지? 그러니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런 일종의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지금 조민 씨에 대한 문제도 이미 2011년에 작성된 국정원 문건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들의 농간에 놀아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려대 입학 시기와 제출한 점수가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거짓으로 소문을 만들고 문바가 무조건적으로 감싸고 돈다면서 조민 씨에 대한 인격 모독과 비하를 일삼는 이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노릇입니다. 그래서 정정합니다. 조민 씨의 실력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진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은 뛰어났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무고한 고초를 치루었지만 그 어떤 불평과 불만도 없이 꿋꿋하게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언론에 악의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 속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그것은 언론보다 우리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의 악의적인 언플에 더 이상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가 검찰의 표적이 되어 일가족까지 고초를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조민 씨의 학업을 가지고 함부로 비난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민 씨에게도 버텨주셔서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모두가 회복되고 다시 웃는 그날까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염원하고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게 큰 빚을 진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